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인천시장 유정목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을 이겨내고 한층 부드러워진 햇볕 속에서 단단하고 알찬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큰 풍수에 없이 추석을 맞은 것도 인천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300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2위로 올라선 인천은 인천형 행정체제의 개편을 앞두며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었습니다. 각종 첨단산업과 관광, 물류, 운송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 청년 주거정책을 인천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상황작전 기념일을 통해 국제평화도시에 가입하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경제적 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늘길은 더 다양해지고 바닷길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철길은 인천을 시작점으로 수도권과 전국 곳곳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의 길은 세계인들과 연계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말씀드렸던 부인 안민, 풍요로운 인천, 시민이 더욱 편안한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또 함께 나누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